반갑습니다. 스트리머 김태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영상을 지금 어떤 걸 준비했냐, 신맵을 준비했습니다. 차이나 무당산 무위 자연의 정치입니다. 저도 이 트랙을 한번 이제 공방을 하다가 한번 이 트랙이 나와가지고 달려보긴 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저도 달리다가 좀 실수가 많을 수가 있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 차이나 테마 쪽으로 트랙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처음에는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 끌고 이게 어디서 끌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어려워요 트랙이. 대충 제가 몇 판 달려보긴 했는데 아직도 지금 맵을 모르겠어요. 우와! 자, 여기서 오른쪽. 와, 진짜 맵이 미쳤습니다. 뭔가 이제 좀 연습하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아직 맵을 모르는 상태다 보니까 너무 힘드네요. 익시드를 어디서 써야 될지 모르겠다. 와, 이것도 봐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왼쪽으로. 아,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할게요. 왼쪽 오른쪽. 미니맵을 보면서 집중해서 달려. 아직까지 맵을 정확하게 익히지 못해서. 오! 아! 자, 아무튼 꺾었습니다. 자, 들어갔다 치고. 자, 잠깐만요. 와, 이게 굴절 구간이 나온다고? 그래서 오른쪽. 맵을 잘 모를 때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벽에 붙어 있는 화살표를 보면 됩니다. 자, 요렇게도 가지네요. 가지고, 이 시드를 어디서 쓰나요? 자, 여기서 왼쪽. 왼쪽 가지고, 다시 오른쪽. 여기서 한 건데, 저기, 인코스가 하나가 있긴 한데, 저기 빠른지 아니면은 느린지 모르겠어요. 잠깐. 왼쪽으로. 이 트랙이 참. 와, 진짜 어렵다, 어려워. 아까 저기서는 안 빠졌는데, 여기서는 이 물 쪽에 빠지면 그, 빠꾸리 걸립니다. 다시 리셋이 됩니다, 리셋. 진짜 어렵다. 진짜 이 트랙은 진짜 공방하면은 진짜 미탈일 것 같아요. 그래도 아예 모르니까. 이 미니맵 보고 해도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바퀴를 꼴이 나는 건데, 이게 와, 트릭 미쳤다, 진짜. 어우, 천천히. 와, 이게 안 넘어가죠?
없다고요. 일단 아무튼 신맵을 오늘 달려봤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못해 먹겠습니다 이거. 자, 아무튼 오늘 차이나 무당산 무예 자연의 정치라는 트랙 이름도 진짜 졸라게 기네요. 이 맵 달려왔는데 마음먹고 달리셔야 됩니다. 이 트랙은 진짜 처음 달리는 순간 그냥 리타이어입니다. 영상 여기까지. 유바